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다같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예, 그의 성품에 참여하라. 오늘 묵상 본문이자 베드로후서 첫 번째 말씀. 베드로후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1, 2, 3장 중에? 3장까지 있죠. 1, 2, 3장 중에 3장까지. 예, 그럼 베드로후서 전체의 주제는 어떤 절일까요? 알아맞추는 분은 예, 상을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후서 전체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십자가? 예, 그건 성경의 답이에요. 맞기는 맞은데 성경의 답, 우리 인생의 답. 예,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몇 절일까요? 몇 장 몇 절? 이제 이쯤 되면 찍으면 돼. 예, 빨리 찍는 자가 상을 받는다는 속담이 있죠. 어디 같아요? 3장밖에 안 되니까 하나 딱 찍으면 되는데 김효지 집사님 망설이고 있어 지금. 아 지금 벌써 온라인에 드신 분 여러 명 손 들었어요. 아 정말 입술 모양으로. 아 맞아.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틀리면 약간 망신스러우니까 예, 다 알고 계시면서 몇 절 안 되니까 되게 처음이나 끝에 답이 있지 않겠어요? 네, 3장 18절에 답이 있죠. 3장 18절. 성경을 갖고 계시면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3장 18절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에서 네, 우리는 고난이 주는 고난이 신기한 것은 고난이 우리 다른 생명에게, 이웃에게 축복이 된다는 그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예, 사람들이 예, 그 당신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고난받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에서 예, 5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그가 고난을 받는데, 고난받는 종이 고난을 받는데 그 상한 모습이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여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상한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니까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 소망의 이유를 알려주어라. 그렇고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세겐스 비르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받는 고난은 가상적인 고난 말고 실질적인 고난. 예, 그 고난이 이웃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복과 생명이 된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각성이 일어나죠. 각성이. 예,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 그 일을 빨리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고통은 사라진다. 고난은 사라진다.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예, 고난 사라지면 되잖아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하나씩 이루어져 우리 안에서 참된 축복이 된다.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아가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된다. 네. 베드로서는 굉장히 맑게 깨어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이상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적인 광야, 예, 심리적인 고난, 짐짓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가 우를 파놓은 고난의 세계 같은 것은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층이 너무 높아서 예, 교회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뭐 고난이다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럼 교회 앞으로 이사 가면 되죠. 근데 그런 고난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또 세상을 이겨내는지 그 굉장히 맑게 깨어있는 어떤 그 맑은 각성이 있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였죠. 예, 베드로 후서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는 예,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관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예. 복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대적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는데도 세상은 관심도 없고 그냥 나하기 나름이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오면서 맞죠? 우리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달려오셨나요? 아니면요? 뭐 다른 것을? 교회 명패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왔나요? 우리 왜 달려온 거죠? 저 지난주도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었거든요? 저 뭐 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놀고 있나요? 아니면 뭐 하고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도대체 그러면 뭐를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러게요 라든지 왜 저에게 그러세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몰라서 물으세요. 저는 비록 작은 걸음이고 작은 시간을 적게 드렸지만 복음을 위해서 온 것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일하고 장사하고 연구하고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장시키고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과 함께 달려온 거죠,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 세력은 반드시 있죠. 예, 그냥 너희들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하는 거고 육체로 왔으니까 육체 욕구를 위해서 사는 거고 세상이 너희들을 그렇게 보냈으니까 너희는 그냥 세상 속에 그렇게 살다 가는 거고 예, 이렇게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자분, 그리고 하나님께 원래부터의 불순종과 거짓의 세력들, 그 어둠의 무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걸 너무 싫어하죠. 너무 싫어해요. 예, 그래서 그들은 가상적인 마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힘들이에요. 베드로 후서에는 그들은 사기꾼입니다. 거짓 교사들. 예. 창세기의 3장의 뱀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죄란 원래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예. 거짓말이라는 건 뭐예요? 참말 옆에 사는 게 거짓말이죠. 예. 그래서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참말? 아, 요즘 그렇게 말하나요? 정말? 그러죠. 우리 옛날에는 근데 참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은 참말 옆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거짓말도 없죠. 그러니까 뱀이 하는 거짓말은 전부 다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짝살짝 바꾸는 거. 그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살면요. 반드시 대적하는 게 따라붙어요. 참말 옆에 거짓말이 따라붙어서
우리를 자꾸 비틀어 놓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전부 다 어디로 들러붙어요?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들러붙어요. 나이롱들에게는 들러붙어봐야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들러붙어서 그들을 살짝 바꿔놓는 그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베드로후서의 관심은 그들을 대항하고 물리치고 그 다음에 어린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말씀이 베드로후서예요. 네. 그래서 3장 18절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 진짜 체험, 진짜 그리스도인. 거기 위에 서서 성장해 가야 된다. 성장만이 대답이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성장? 그런 게 뭔데? 왜 너희가 예수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왜 자꾸 너희를 얽어매려 하지? 예,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짜 자유, 거짓 자유를 주장하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신앙으로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신비적인, 겉으로는 대단히 신령한, 대단히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과는 많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세적인 가치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 여러분, 그 좋은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많은 세상의 좋은 일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다음에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그 모든 일은 그 멋진 이야기들 속에는요 결국은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남수단의 이태석 신부의 그 헌신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남수단의 이태석 신부가 결국은 10년 동안 사역하고 울지마 톤즈에 근데 이를 보도하고 아마 그가 캐톨릭이죠. 캐톨릭이 선교와 구제가 그렇게 휴머니즘으로 채색되어 있어요. 휴머니즘이란 뭐냐면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사랑이에요. 네? 이 세상 현세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야. 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것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은 닮았지만 방향이 달라요. 그렇죠. 예. 그들의 벗은 맨발과 갈라진 피부에 어떤 약을, 어떤 연고를 바르고 어떤 신발을 신겨야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겠느냐고요? 예. 아니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이들은 결국 그렇게 외쳤어요. 저들은 부자들의 적이며 저들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배부른 저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휴머니즘은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답을 찾으니까 이 세상을 답을 찾으니까 그래서 람보는 미국에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뭐 애틀랜타 뭐 이런 데서는 평안할 수가 없다니까 다시 캄보디아, 베트남 전선으로 가야 되는 거야. 다시 머리에 띠를 띠고 괜히 위통을 벗고 네. 그 다음에 활과 칼을 들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중요하니까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의 좋은 일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중요해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죽어갑니다는 모든 표어들은 많은 NGO와 구호단체들의 대표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여러 나라를 가보니까 그게 진실의 전부는 아니죠. 예. 아프리카는 자원의 보고, 예. 다이아몬드, 금, 석유, 가스, 우라늄, 구리, 그 다음에 천원 자원의 보고, 세계의 모든 자원의 박물관과 같은 곳이죠. 예. 그들이 사하라 사막 때문에 그러면 아니요, 사막 주변에 있는 북아프리카는요 또 블랙 아프리카하고는 다른 높은 레벨의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모로코도 사막이 있죠. 튀니지도 사막이 있죠. 알제리도 사막이 있죠. 리비아도 사막이 있죠. 그러나 그들 잘 살아요.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예. 러시아는 세계 강대국이잖아요. 예. 제가 러시아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예. 곰과 호랑이의 나라. 예. 러시아의 시베리아 호랑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북극곰도 얼마나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화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그 모데라터가 얘기해요. 불칸의 슐라펜니. 화산은 잠들지 않는다. 밤이 돼도 말이죠. 이 마그마를 빨갛게 연기가 팍 피어오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겨울만 되면은 막 빙하로 가득 찬 지역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못 사는 건 아니죠. 거기도 가스 나오고요. 석유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러시아에서 스푸크니크 5 백신도 나오고요. 아프리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를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자꾸 만들어요. 오케이, 돕는 거 좋아요. 예, 복음과 함께 그들의 생명과 전인적인 삶을 인도해 주는 거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삶에 바른 영과 바른 숨을 훅 불어넣어 줘야 되겠죠? 우리가 동물과 같다면 정욕의 모든 것뿐이라면요. 사슴과 그리고 양과 소와 다를 게 없잖아요. 저희가 우간다에 우 가가지고 두 번이나 선교를 했는데 재작년에 갔으니까 작년에 갔나요? 재작년이죠? 오케이. 재작년에 가고 꼭 또 3년 전에 갔으니까 5년 전에 갔을 때도 소를 잡았어요. 네. 차가 이렇게 가다가 소가 나타나서 끽 브레이크를 받았는데 딱 받으니까 소가 넘어갔대. 그래서 우리가 소가 넘어갔다.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주로 들었는데요. 예, 소를 진짜 잡았어요. 주일날 한 1,0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마을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각 교회마다 그 찬양팀 50팀. 50이라는 게 걔들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게 전부인데 되게 멋있어요. 근데 워낙 그루브가 좋으니까. 예. 그리고서는 이제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빌리바,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니? 근처에 빵가게가 없는데요. 그래? 그럼 있는 게 뭔가를 봐라. 그랬더니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아, 그래? 소 한 마리로 1,000명이 먹을 수 있겠느냐? 12광주리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소를 잡자. 소를 잡으니까, 예. 우리가 말은 좋잖아요. 우리는 소 잡자. 그러면 정육점에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예, 독일 시골에서 잘 잡아서 아주 보기 좋게 빨갛게 살로 탁 우리는 거 우리 가주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봤는데,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1,000명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죽여서 각을 뜨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좀 안 보이는 데서 해갖고 오면 되는데 교회 바로 옆에서 그냥 딱 묶어놓고 있다가 그 교회
그 흑인 사역자들이 칼을 긴 칼을 이렇게 며칠 딱 이렇게 들고 와서 두 명이 뿔을 이렇게 딱 찾고 한 명이 목을 계속 치기 시작하는 거죠. 칼로. 예, 목을 계속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치고 하다가 뼈가 걸리니까 쓱쓱쓱쓱 쓸다가 또 치고 또 치고 해가지고 와, 그걸 제가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왜 보고 계세요? 글쎄 이상하게 보게 되네요. 보고 있어요. 야, 그걸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먹었죠. 뭐. 네. 주일날 1,000명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 막 잡았다고 이렇게 막 그 이게 달구지 같은 데다 싣고 막 또 막 자랑스럽게 보여줘요. 네. 1,000명이 먹었는데 여러분 그게 그 소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영혼과 영적인 정교함이 있었다면 그거는 큰 범죄죠. 예? 큰 범죄죠. 예. 그러면 그 먹은 1,000명은 다 죄인이 되는 거죠. 그것도 씻지 못할 죄인과 살해의 공범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이 사슬로 그걸 허용하셨죠. 우리가 생존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물론 저는 여기서 지금 채식, 육식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채식도 생명체잖아요. 생명 없는 것을 돌이나 시멘트를 먹진 않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생명 있는 것을 먹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먹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중요할 뿐이지 죽으면 뭐래? 죽으면? 사람도? 죽으면 다 끝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몰라. 살아있을 때 해야 돼. 가난한 사람을 돕고 배고픈 사람을 돕고 그거가 전부야 라고 얘기한다면요. 우리하고 소하고는 뭐가 달라요? 우리하고 소하고는요. 살아있는 동안만이 존귀한 거라면 우리하고는 소가 뭐가 달라요? 네. 물론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혼을 안다는 것이죠. 영혼이 없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는 존귀해. 근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 아니죠. 내가 존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래서 존귀한 거죠. 그 존귀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거다, 이 세상에서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 아프리카를 돕는 거다, 아니면 어디를 돕는 거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도 돕잖아요. 응?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래서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죠. 그게 목적은 아니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시키고 잘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라 얘기하는데 돈이 들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예? 돈 드는 거 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이 세상에 속한 가르침은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돌보고 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사라지면 그 목적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기준 가지고 생각해요. 저는 그 기준 가지고. 이 현세의 종교들, 현세의 복음,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이 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 같다가도 이별을 하거나 누가 세상을 떠나거나 그러면은 모든 게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져버리는 거야.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살아도 못 살아. 살아도 못 살아. 그리고 대번에 하나님 원망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실망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자시고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다가 거기에서 그것이 깨어지면 발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예.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현세의 종교예요. 사기꾼이에요. 거짓 교사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시키셨어요. 그래서 풍랑도 이기게 하시고 배고픔도 넘어가게 하시고 배고픔을 넘어가게 하시되 배고플만 하면 빵떡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렇지 그렇지가 아니라 예 같은 사도인데 베드로 옆에 야고보는 목을 베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그의 육체의 남은 시간을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과 영생을 위하여 살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려우면 세상으로 가세요. 세상으로. 이 말씀이 어려우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안과 예, 제가 옛날 한국의 기억으로 아침마당 신앙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침마당. 공감 가는 얘기만 해요. 나와가지고. 예. 가정 전문가가, 아이 전문가가 나와서, 여러분 요새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아, 제가 오늘 이거 알려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침마당의 신앙. 오늘 나를 업시키는 이야기. 예.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말씀 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일을 이별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이 어제와 다르게 다른 일을 나타낼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고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현세의 종교가 아니에요. 현세의 종교는 결국은 저는 세상을 이롭게, 세상을 좋게 한다는 그 많은 무브먼트, 많은 단체, 많은 캐치프레이즈, 많은 기관들은 결국은 제가 양육반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도네이션을 빼면 싹 사라져버려요. 결국은 도네이션을 하는 거야. 네? 우리도 헌금하고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께 손과 발과 지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가짜 선심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종교고 이 세상을 만족시키는 것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아이들에게 큐티를 계속하면 당근을 주죠. 선물도 주고 상금도 주죠. 아이들이 그러면 이게 큐티 때문인지 상품 때문인지를 약간 모르고 헷갈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분명히 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예, 못 먹어도 말씀. 예, 그쵸? 예, 못 먹어도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후서는 이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베드로 형님 훈훈한 분만 아니에요. 멋진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못 알아들었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냥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뭐 여짜오대 뭐 하여튼 못 알아들었어요. 약간 4차원의 사후정인데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선하게 예수님 그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답은 뭐냐면 17절에 3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절 바로 전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유혹에 이끌려 참말 옆에 거짓말로 예 그렇게 미혹해서 결국은요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 좋은 일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있다가 실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와 전쟁이 끝이 없거든요. 대립과 그리고 갈등이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짐짓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한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아,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아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렇지, 교회는 왜 그러냐고,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짐짓 실망한 예언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러면서 가짜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은 뭐냐고요? 실제로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속을 파보니까 음란과 정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리고 감추어진 돈에 대한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라는 이야기의 그 핵심이 뭔지를 보면 결국은 도네이션이, 그것도 정체불명의 도네이션이 이때는. 저는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알았어요. 아프리카를 어렵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서구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그 이름 하에 수많은 파운데이션과 수많은 NGO와 그리고 수많은 자선과 구호의 이름 아래 감추어진 부패와 이 세상에 대한 욕구가 그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 해산하고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예배당 안에만 모여서 그러지 말고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돕자 말을 하는 그 배후에는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헛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촌놈 만드는 거야. 맨날 모여서 지들끼리 모여서 예수 십자가만 얘기하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등신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열등감을 갖게 해요. 근데 베드로 형님이 안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등대처럼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수직자와 수평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퉁이돌 되심 위해서 우리는 산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주여,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어린 생명, 어린 신자들을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 그러나 저 무법한 이들은 세속적인 정신을 위장해서 이 세상을 분열시키고 그리스도인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내세의 믿음밖에는 없는 거라고 혹세무민하면서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 재산이 얼마라고요? 416조? 이혼했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 세상의 가십거리. 416조면 예수님이 한 일 절반은 하지 않겠느냐고요. 세상을 위한다는 사람들의 논리로 보자면 그거잖아요. 빌 게이츠 두 명만 나오면 선교사가 한 10만 명쯤 하는 일을 다 하지 않겠느냐고요. 돈과 물질로만 따진다면, 아이들 발에 신겨주는 신발로만 따진다면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그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 대신에 복음을. 우리 어릴 때 신발 안 신고 다닐 때 물론 기생충이 좀 감염이 돼가지고 봄마다 회충약 먹느라고 고생을 좀 하긴 했어요. 예. 체변해오라고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화장실 가서 남의 거 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면 검사 결과에 막 나와요. 막 회충, 촌충, 막 디스토마, 무슨 막 동양 모양 선축, 막 너네 집 뭐하니? 그런 거잖아요. 그지만 그 맨발로 놀았어도 좋았어요. 네.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네. 너무 좋았다고요. 그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그렇잖아요. 네. 4차선 고속도로가 있고 그 옆에서 조금 들어가면 전기도 없고 움막집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일확천금의 꿈은 그들에게도 있고요.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은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다시 한 세기, 두 세기가 미뤄질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그래서 베드로는 1절에서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이들. 그는 사도이죠. 사도란 뭐냐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유일한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도이며 또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사도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 사람들이 무슨 굉장히 뭐 높은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보고 직접 배운 최초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일기라는 뜻에서의 사도이죠.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까 높은 자리라는 하이라키의 사도가 아니라 제자 훈련 일기로서의 제자라는 말이죠. 맞아요? 네. 우리 교회 막내는 몇 기? 17기. 17기. 일기 손들어 보세요. 일기. 아, 일기는 수여기도에도 안 나와 이제. 원사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니까 나오신 거예요. 나오신 거예요. 예. 일기 원사도. 오케이. 그 둘이 사도고 세 번째 사도는 누구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이후의 제자 세대가 사도들이죠. 그 이후의 사도, 예수 사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열두 제자의 원사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 그룹으로서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믿는 데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 차이가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 군과 진짜 사나이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왜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면 동일한 복음의 질이 보장된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이들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힘입어서예요. 좋은 세상 만들자 아름다운 이상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한 숭고하고 지독한 사랑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버린다고. 석유 안 나온다고 깨지고 직장 바뀐다고 깨지고 사랑하는 사람 먼저 갔다고 깨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질병 선고받았다고 깨지고 심지어는 순해서 마음 안 맞는다고 깨지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안 된다고 깨지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진짜 경험이 주어져요. 진짜 경험. 그게 뭐냐면 2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예요. 은혜와 평강 이게 진짜 경험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은혜를 받은 거죠. 네, 은혜를 받은 거죠. 야운대에 있는 그 윤원로 선교사님이 안식년인데 예, 어떻게 또 코로나 할 때 안식년을 딱 맞아가지고 안식년을 하죠. 근데 안식년을 하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책을 냈대요. 선교사 36년이죠. 36년인데 예, 책을 냈어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이제 파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책이 아마 나오기 전인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제 얘기도 조금 나오는데 조금 틀리게 나왔지만 어떻게 나와요.
독일의 이창규 목이 목사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변호를 한 명도 안 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나 충격받아 회개해서 울었다고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뭐 화가 났거나 뭐 회개했거나 뭐 비슷하다 하네요. 뭐. 그렇죠. 이렇게 전하다 보면 약간씩 틀리는 거야. 이 결론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화가 나가지고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했다 한다. 뭐 그래서 결론은 맞아. 근데 예, 혹시 그 책을 보더라도 제가 화가 난 걸. 아니 제가 잘한 게 있어야 화가 나지. 너무나 죄송하고 충격을 받아 정말 하염없이 울었는데 하염없이 울고. 근데 그때는 제가 목회할 때가 아니니까 뭐 체면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저보고 울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나 예. 근데 그분이 그 선교하는 해외 선교하는 배 둘로소라고 있어요. 아주 큰 배인데요. 세계에서 모인 젊은이들이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예,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항구마다 쓰면 내려가지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그 배로 초대해가지고 신앙서적 또 주고 그 다음에 하고 거기는 뭐 의사, 선장, 항해사 이런 사람들은요 돈을 내고 그 거기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예요. 전문직들은요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 파송을 받으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배를 타면요 월급을 내면서 일을 해요. 내면서 일을 하고 거기에 젊은이들은 그걸 타고 다니다가 이제 2년 동안 그 경험을 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선교지로 가는 거야. 멋있죠? 아, 멋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그걸 탄 거예요. 36년 전에. 그 돌다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선교사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결혼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든지 아니면 낳고 탔든지 뭐 하여튼 비슷해요. 2년 동안에 거기서 낳은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탄 사람들은 예, 한 달에 10달러씩 준대요. 10달러씩. 10달러를 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돈을 내고 자기 월급을 밖에서 받아다가 그 배에다가 헌금을 해서 살고요. 그리고 거기에 탄 젊은이들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예, 먹고 살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10달러씩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10달러 받는 날은 굉장히 기쁘게 이걸 갖고 뭘 쓸까 생각한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도 사고 그 대신에 그들이 이제 계속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그래서 뭐 주방일, 식당일, 화장실일. 근데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은 화장실에서 일했는데 그 선방받는 봉사직이래요. 왜냐하면 반나절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꽃받기를 해야 돼요. 주방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주방에서 했는데 양파를 수백 개를 썰어야 되니까 예, 그러다가 막 눈물을 흘리다가 손을 썰었대요. 손을 예, 손가락을 썰기도 했는데 예 어쨌든요 예, 그렇게 예,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 복음을 전하고 예, 그렇게 한 거죠. 예. 이 복음의 진정한 체험 예, 이것은 예, 은혜와 평강, 그렇죠? 은혜와 평강 진짜 경험. 이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카메룬에 내려가지고 예, 거기에서 예, 첫 번째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되고 예,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댔어요. 예,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나 다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진짜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 그때에 비하면 카메룬은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겠죠. 지금은 부동산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요. 부동산 좋아하는 분들은 예, 그런 곳이 또 기회 땅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가진 않았어요. 그 일을 위해서 가진 않았고요. 복음을 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에게 말씀 사역을 하십시오. 집 짓는 대신에 말씀 사역을, 신발 대신에 말씀 사역을, 구호 식량 대신에 말씀 사역을,
말씀 사역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불패입니다. 복음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베드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이름,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시죠. 예,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십자가를 대신하는 가짜 이름이 아니고요. 예. 우리 교회도 이제 가정사역을 하고 부부학교도 하고 다 하지만 그건 하나의 툴이죠. 거기서 십자가가 없어도 된다면, 예? 공감과 긍휼이 이게 십자가를 대신한다면 그건 전부 다 이 세상의 현실에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가짜죠. 우리의 마음을 잠깐 덜어주기 위한 가짜 위로이죠, 여러분. 예? 그거 가지고는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약속을 줍니다. 3절, 4절 한 번 더 읽으시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이란 뭐예요? 그 신기한 능력이란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성장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네? 왜 대패와 톱을 들려줘요? 집을 짓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보면 왜 집 빨리 짓는 거 그런 거 나오죠? 조회수가 보통 100만에서 1000만이에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살아있는 재능이니까. 응? 그게 말로 웃기고 뭐 이런 거는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 보면 굉장히 빨리 쓱쓱 하잖아요. 응? 그러면 탁 쳐지고 풀도 막 씩 바르면 탁 되잖아. 네. 그게 훈련을 하니까 집을 짓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갖도록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가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빌 게이츠 두 명이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장하도록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는 직접적으로 그 도전에 도전한, 예. 무안도전. 예. 예수님께서는 그 도전에 응하신 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도전에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큐티하고 이 세상을 벗어나서 말씀에 도피해 있는 자들이 아니고 큐티하듯이 살고 살듯이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서 우리들의 손과 발과 시간과 스케줄 속에다 넣어서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중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민신에 가 있는 이그리가 중고등부 지금 뭐예요, 임원이? 부회장이죠. 아는 이 없어요? 근데 멀리 가 있으니까 공부 잘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잘한대요. 그러면서 예, 그 김나줌 아비투어에 라이스송스 코스에 렐리기언을 했대. 렐리기언? 어, 그래서 아니 렐리기언 선생님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렐리기언 점수가 좋대요. 그래서 아니 거기서 신앙 잘못 배우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엄마도 걱정이 돼서
그랬대요. 너 거기 잘못 배우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그리가 그랬대요. 엄마, 나는 365 이렇게 티하잖아. 내가 바로 알고 있으면 되지. 그러면 되지. 그러면 되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서 있으니까 자기 인생 계획도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죠. 네. 어제로 아비투어 그 슈리프틀리시가 다 끝났어요. 네. 어제 수학을 끝으로 해서 수학 본 애들 잘 봤느냐 물어봤더니 뭐 흐뭇하다, 뭐 표정이 밝다, 뭐 괜찮다 그래요. 네. 말씀으로 무장돼서 사니까 네. 수학도 잘하고 아비투어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기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 그 도전에 실패하는가? 거짓 교사들은 높은 기준은 불필요한 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오셨잖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주어졌잖아. 왜 자꾸 불필요하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왜 어렵게 만드느냐고. 좀 위로와 평안을. 저기 한마음교회에서 제가 복음에 꽂혀가지고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몇 분이 와서 좋은 사역자이신 분들이 와서 저보고 목사님 좋은데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한 18년쯤 된 얘기예요. 19년? 18년 저보고 목사님 그런데 위로는 언제 하실 거예요? 그대로 문장을 따옴표 하면요. 목사님 위로는 언제 하실 거예요? 그 제가 갑자기 입이 이렇게 위로 어떻게 해야 되죠? 위로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예, 서점에 가고 인터넷 찾고 설교들을 봐야 되겠죠? 목회를 잘 하시면서 위로를 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사랑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오셨어요.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에서 일부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오셨어요. 아,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너무나 은혜 받았는데 그 제가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위로를 하나. 저는 글쎄요 위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고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될 것은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복음 하다가 그냥 천박하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세상을 구할지 안 구할지 우리끼리 그냥 오버오젤 하고도 본모쌤 하고도 골드 아커백 집젠 거기서 그냥 크로이츠 크리스에 전세내 가지고 살다 흐지부지 하다가 말아버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이 중요했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무슨 보증수표에서가 아니라 복음이 중요해요. 그게 뜨거웠고 그래서 가슴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눈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위로는 언제 할 거냐는 말이 저에게는 그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평신도 또 사역자들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아 한편으로는 제가 온유하지 못한가 보다. 한편으로는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보다.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애환과 삶과 현실적인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나 보다. 그런 자책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들판을 컸죠. 네. 내가 뭔가 잘못된 번지수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 근데 그때마다 새벽 기도에 가면 몇 명 안 되는 새벽에서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시고 저를 위로하신 게 아니라 저를 도전하셨어요. 네가 얼마나 불쌍한지 어쩌다가 와서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너를 몰라주지. 그지만 괜찮아. 너를 내가 위로해 줄게.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때마다 저를 도전하셨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시고 그리고 도전하셨어요. 가끔 다른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도전을 받더라고. 도전을 받아요. 예수님은 도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뭐 빛과 등대가 되라. 그러니까 막 엘리트주의, 막 애들이 뭐 최고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뭐 제가 최고고 우리 아들이 최고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갈릴리에 그 말귀 못 알아듣던 베드로에게 열방을 다니며 바벨론에서, 즉 로마에서 그가 순교를 당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그 빛나는 복음과 함께 그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도전하시고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도의 반열을 따라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로서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는 교역자들도 높은 기준을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살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성도들 앞에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의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난민과 유민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에덴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짐과 멍에만 준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요.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될지라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지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느냐고요, 여러분. 근데 눈앞에 조그만 일이 있다고 의심하고 연민에 빠지고 그거는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채찍질 하셔야죠. 목사님, 빛나던 복음은 어디로 갔나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저희 장로님들이나 우리 임원하는 집사님들이나 그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자주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이에요. 예. 목사님 삐지셨다면서요. 제가요? 예.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세요. 변함없는 길을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좀 쉬어야 되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쉬면 안 되죠. 안 돼요? 예. 예. 그게는 죽으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예. 목사님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그렇다고 제가 오해하진 않아요. 디아스포라 목회자는 오해하지 않아요. 오해할 만큼 교만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루하루 정말 살 뿐인데 그럴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채찍질 자극 줘서 좋아요. 저는 저 쪼아주는 거 좋아요. 좀 조금 게으르고 느리거든요. 옛날보다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MBTI가 두 개가 바뀌었어요. 목회하면서. 내향적이었다가 외향적으로 바뀌었어요. 야, 내향 이셀프였는데 외향으로 바뀌었다고. 검사가 잘못했어요. 서정희 집사님이 했으니까 뭐 잘못했으면 나라 사는 거지. 바뀌었어요. 네, 주님 안에서. 네. 옛날에 보면 왜 뭐 어릴 때 뭐 눈금이 네가 어떻게 된다니까 눈금을 칼로 찢었던 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양자형을 주셨고 상속자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라 얘기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죠. 예. 그런데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 그분의 신성한 성품, 그분의 눈물, 그분의 도전, 그걸 우리에게 갖게 하셨다. 그 영광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 때문에 이 세상이 썩어질 것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셔서 너희로 쓸데없는 고통받다 가지 않게 하실 거니까, 하실 거니까 너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 있겠네. 경상도 이번에 책을 하나 받았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에린 왕자, 어린 왕자의 경상도 버전이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다음 주일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아니라 에린 왕자
그래서 경상도 버전으로 어린 왕자를 쫙 생떼주별이 썼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고 주님 앞에 성장의 사다리를 제시해 주고 있죠. 그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게 되는, 여러분 이 영적 성장의 사다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도피자 아닙니다. 현실을 이기는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 바른 복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잘못 우리가 빠지는 것은요, 말씀을 자기 속으로 갖고 들어와서 말씀을 자기 안에 빠뜨리는 거예요. 아니요, 반대죠.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말씀 안에 자꾸 녹아져서,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운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꿈꾸고 환상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이 말씀에 속한 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 되는 거야. 예.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찍 끝내는 것은 약속을 못 지켰네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복음을 주셔서 진짜 경험을 하게 하시고 진짜 내용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높은 표준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길을 계속 갈 겁니다. 그 길을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아까 위로는 언제 할 거예요? 그 말에 굉장히 약해졌죠. 아, 내가 설교를 못하는구나. 아, 정말 좋은 설교는 위로를 주는 설교인데 나는 그냥 외치기만 했나? 잠깐 다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또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나오고, 우리 제자 훈련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을 잘게 잘게 쪼개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상황은 거기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을 쭉 가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젠다가,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갈 길이, 우리의 답이 거기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운명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복음에 맡기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러나 주님 나라에까지 가는 거죠. 이 가짜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서만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의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갑자기 하신 분, 이번에 어머님을 잃으신 우리 성도님, 저는 제가 세월 가는 걸 잊어버리니까, 예, 자꾸 저희 어머님을 생각해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일찍 갑자기, 그것도 예, 담도암 선고 받으시고 정말 6개월이 안 돼서 소천하셨더라고요. 믿음 좋으신 그분이. 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